안녕하세요, 먹지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전복죽이에요. 제가 위경련이 와가지고 뭘못 먹어요. 근데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먹겠습니다. 사실 어제 제가 꾹 참고 촬영하려다가 닭볶음 다니거든요? 어제 먹은 게? 먹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끊었어요. 아마 그거는 브이로그에 올라갈 것 같아요. 막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? 먹을 거예요. 죽은 장조림 채우고지. 근데 아프면 안 되는데. 창난적. 아, 진짜 맛있거든요.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은데. 맛있는 걸 앞에 두고도 못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영상이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공지 적으려고 했는데, 그래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. 근데 금방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. 이번에 브이로그 양이 너무 적으면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간장게장 와가지고 먹으려고 했거든요. 아프면 입맛이 없어야 되는데. 기운이 없어요, 기운이. 그리고 대부분 시험 끝났겠죠? 고생 많았어요. 저 대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마라탕도 먹고, 떡볶이도 먹고. 자기 몸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. 다들 뭐 하시려나? 원래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안 오더라고요. 나가 노십시오. 나가 놀아야지.
사실 김치낙지죽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동생 시켜준 척하고 반통 가져왔거든요. 엄마가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딱 한 숟갈만 먹을까요? 한 숟갈만. 딱 한 숟갈, 딱 한 숟갈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라죽 먹고 싶다. 라죽. 라죽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라면 그 면발 조금 남은 거에 라면 국물을 흰 밥 딱 말아가지고 거기다 참기름 살짝 뿌리고 김치 조금 썰어놓고 거기다 김치 안 넣어도 안 넣어도 김가루 썰어서 한 다음에 참깨 슉슉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슉슉 해가지고 슉슉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오늘 죽먹방 아주 맛있게 잘 해봤습니다.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제가 회복력이 빨라가지고 아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바로 간장게장 뜯을 수도 있거든요. 브이로그 영상 최대한 한번 모아볼게요. 제가 티라미슈 그 떡도 샀단 말이에요.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치즈부도 사고 먹고 싶어.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요. 오늘 영상 진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안녕. 먹지 먹방.